시간에는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게 진실이야? 다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고,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과 사실은 다를 거 없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대화 중에 사실은 그렇거든. 이제 그런 말과 그 사실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그게 진실이야. 이렇게 되는데, 예. 네. 그렇지 않다는 것.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그, 유전자라는 것은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예. 네. 사실과 진실을 확실히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금방 간증하신 분이 아주 그 스트레칭을 아주 극찬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칭은 무엇을 위하여 하는 거다? 못 들었어요? 호흡을 위하여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스트레칭을 호흡을 위해서 한 동작마다 몇 번씩? 10번씩? 그래서 그 호흡이 사람을 살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말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호흡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랬잖아. 그건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생기가 사람 살려요. 아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같이 저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들으시면서 아, 호흡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러고 그래서 헷가닥하고 속아버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생기라는 것이 마음에 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상황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생기가 마음에 탁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호흡이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도 호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확실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사실과 진실. 자, 이게 이 여자가 바로 이런 병에 걸렸어요. 아노렉시아 너버사. 무슨 병이냐면 우리 한국말로는 간단하게 거식증이라고 그래요. 식사를 거부하는.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이 여성이 자기는 어떻게, 뚱뚱하다고 보는 거야. 자기는 자기를 보면 뚱뚱해 보여.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랐구나. 그래도 뚱뚱해 보여. 그래서 지금 얼마나 뚱뚱한가를 지금 옷을 벗고 거울에 비춰보니 자기를 보니 이렇게 뚱뚱해 보여. 왜 그럴까요? 세상에 이런 병이 있어요.
지금 많아요, 한국에도. 젊은 여성들 간에 이런 여자들 많아요. 정신이 나갔냐고요? 정신이 나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자기 체중에 관해서만 정신이 나갔어. 네. 다른 분야에서는 뭐예요? 다 정신 있어. 체중에 관한 한 완전히 맛이 갔어요.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 사람이란 건 이래요. 사람이란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나 좀 봐.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누구지? 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체중에 관한 한 자기의 진실은 뚱뚱 안 하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뚱뚱한 게 사실이야. 그건 진실 아니야. 놀랍죠. 우리 인간은 이럴 수가 있다고. 그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닌데, 진실은 진실로 볼 수가 없고, 아닌데 그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수는, 이런 현상은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사람, 각 사람마다 그 분야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20대 여성을 봤다. 와, 참 이쁘다. 참 미인이다. 거의 누가 봐도 참 미인이에요. 코도 잘 이쁘고 입술도 이쁘고 다 이뻐. 그런데 이 여자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성형하려고 그래. 자기는 안 이뻐 보여. 근데 그런 여자는 이제 얼굴에 관한 한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너 이뻐. 그래도 안 이쁘대. 그래서 칼을 한번 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하고 달라.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신들렸다는 말 알죠? 예. 네. 귀신이 들면 사람이 이상했죠. 근데 이런 사람은 체중 문제에 관한 한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 체중계를 갖고 와가지고, 야, 너 체중 한번 달아봐. 체중 달아보니까 36kg야. 근데 이 여자는 자기는 한 68kg 된대. 아니잖아. 체중계 36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아, 나는 36kg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 될 텐데. 아, 68kg라고 우기면서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난 체중계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못 말린다 그래요. 각 사람마다 다 못 말리는 구석들이 있다고. 그렇죠? 있죠. 저도 있어, 못 말리는. 못 말리는 구석이 있어. 근데 그게 다 각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이 못 말리는 구석이 나타나면 그때는 좀 와장창 싸우는 거야. 사람마다 그래. 못 말리는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먹는 것이 겁나. 왜? 먹어 좀 먹는다 그러면 뭐예요? 막 겁난 거야. 막 살이 막 뿌득뿌득뿌득하고 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 그 체중 문제에 있어서만은 완전히 비정상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체중계 고장 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방구에 가서 체중계에 아주 새 걸로, 신품으로. 체중계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와서 뜯어가지고 배터리도 새로 갈아넣고, 그래서 신품이니까 서봐. 또 36kg야. 그럼 이 여자는 뭐라 그래? 요즘 체중계 못 믿는다고 그래요. 못 말려. 이런 거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면 설득이 안 된다니까. 아무리 확실한 이유를 갖다 대도. 그래서 귀신이란 건 뭐예요? 네, 귀신. 귀신이란 게 바로 악령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받고 있다. 영적 에너지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배해요? 우리 뇌파를 지배하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 네. 영적 에너지는 우리를 우리 속에 아주 복잡한 생각을 넣죠. 그러면 우리 뇌파가 아 하고 아주 참 기분 좋고 알파파였는데 베타파가 돼버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아이 짜증 나고 뭐 자꾸 이상하고 뭐 신경질 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불러?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 진리의 영이 들어와야 내가 진실을 알게 돼.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철저히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아, 아파, 아파. 삥, 울어. 뽀뽀를 했어. 안 아파. 분명히 아팠는데? 이상하다. 만져봐. 안 아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이죠?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딱 들어오면 상황이 확 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딱, 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을 몰랐던, 에이, 신경질 나. 이놈의 쥐새끼 내가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유전자 막 꺼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으면 뭐요? 괜찮네. 내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네. 이런 것이 우리 뉴 스타트 속에 흘러야 돼. 이런 진실의 강물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뉴 스타트는 반드시 마음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기는 사랑이다. 이제 이게 뉴 스타트에서 빠져버리면 맨날 뭐 비타민 C, 뭐 고용량이 어떻고, 뭐, 뭐, 맨발로 걸으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할 뿐이야. 정말 어떤 영적으로,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사랑이고 정말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제 무슨 사랑일까? 사실은 사랑이야.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사랑을 해주고 뿅 가게 만들어 놓고는 부려 먹으려고. 그게 사랑이 아닌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사랑인 줄로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적 사랑이나 진실의 사랑이 아직도 뭔지를 몰라. 진실의 사랑은 뭐요?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가 사실이며 뭐가 진실이냐를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분 못할 때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 없다 그래요. 정신 없다 그래. 제정신 아니다 그러죠. 맛이 갔다 그래요. 그 맛이 갔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신 있다, 정신 없다, 정신 차렸다, 정신 들었다, 정신 나갔다. 정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신이 뭔 줄 몰라. 아시겠죠? 정신을 안다고 생각해. 저는 정신을 의식이라고 생각했어. 의식. 그러니까 의식만 있으면 다 정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다가 쓰러졌다. 그러면 이 사람 정신 없다는 말과 이 사람이 지금 의식이 없다는 말을 같은 말로 생각했어. 그러고 나서 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식이 있어. 아침밥 먹고,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저 자식은 정신없는 놈이라고 쾌용해요. 견다고. 그러니까 정신이란 단어는 의식이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안 해보면 우리는 이 안에 모순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정리가, 교통 정리가 안 됐어. 아시죠? 그리고 또 정신 없는 놈? 그래 놓고 또 정신 나간 놈이라고. 또 어떤 때는 저 자식이 정신이 없더니 요즘 들어보니까 어떻게 정신 든 것 같아? 이야,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 에너지야.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정신이란 게 뭐냐? 하고 제가 한자 단어를 한번 알아봤어요. 정신. 정신. 이 정자예요. 저 정자는 어디다 써요? 어떤 경우에 사용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자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찾아봤어. 이 정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정신은 알고 보니까 그냥 정신, 정신, 정신이 아니고 신이야. 신인데 무슨 신이다? 정한 신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정신이란 말을 참으로 많이 하는 말인데,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거를 그냥 수박과 탈기로만 알지, 이 정신의 진실을 몰라.
정신은 마음이고, 정신은 의식이고, 정신은, 뭐, 그냥 생각 안 해. 근데, 우리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용례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깊은 단어야. 자, 신이다, 신. 정한 신이다. 그러면 정신이라는 어떤 신을 얘기해. 정한 신이래. 야, 그럼 이 정자는 정한 신이 있고, 여러분, 정한 신의 반대는 그, 저 정자는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대한민국 육군에서, 최정예 부대, 최고로 훈련 잘 받고, 제일 가장 우수하고, 그런 부대를 정예 부대라고 그래. 그때 쓰는 정자예요. 그 다음에 저 정자는, 어디에 또 제일 많이 쓰는 정자냐면, 정성스럽다는 정자예요. 그러면, 정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아주 정성스러운 신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정성스러운 신은 어떤 신이야? 어떤 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신이에요? 그 신이 나에게 온 정성을 다해줘.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정성스러워.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정의 신 중에서 뭐예요? 최고 신이야. 최고로 우수한 신이야. 와, 여러분, 이게 보통 신이 아니죠. 이제 그런 신이 아닌 여러 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정신 아닌 다른 여러 잡다한 신들을 우리는 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정성스럽지도 않고 온갖 잡것들이야. 우리가 정신 나간 놈들을 뭐라 그래요? 잡놈들이라고 그러고, 정신 나간 년을 잡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한국말은요, 정확해. 저는 뉴 스타트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과 악령. 그러니까, 정신은 누구예요? 성령이지. 왜?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러면서 최고로 우수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영적 에너지에 그 성령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잡신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은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만들어 놨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악령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성령을 어떻게, 정신이라고 부르고, 악령을 뭐예요? 잡신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저는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는 정신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게 정신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 어떻게 정신님을,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면 내가 이때까지 내 자신이 나를 잘 몰랐던 인간이었는데,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참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참모습이 바로 뭐예요? 말도 안 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본성이 어떻게? 본성이 참 악하구나. 옛날에는 나는 뭐예요? 여러분, 저 잘 보세요. 참 얼마나 네,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착해요? 우리는 나 아닌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다가 스트레스 다 받아.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같은 인간은 뭐예요? 의인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 때 인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저도 존경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구 박사님 얼마나 사람들이 다 존경해. 그 요즘은 존경 받는 게 약간 겁나요. 왜? 존경하면 어깨가 무거워. 아, 알고 보니 박사님도, 우리하고 다,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제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들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존경합니다. 그러면 자꾸 폼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려. 그러면서 그거는 나가 아니야. 내가 갑자기 존경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요? 존경스러워 보이고 싶어져. 이렇게 우리는 유치하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유치한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위 사람들의 나에 대한 판단에 내가 노예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나는 자유를 상실한 인간이 되는 거야. 자유롭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특히 암 환자들의 성격 유형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착해요. 착해서 힘들어 죽겠어. 그게 그냥 몸에 배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진실을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는 이게 진실이야. 진실을 들으면 좀, 아, 좀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알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쫙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기가 얼마나 거룩했는지, 의로웠는지, 그게 정말 완전히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좀 자유로워져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옛날에 제가 미국서 이제 살고 있을 때 그 뉴포트 비치라는 그 남쪽 캘리포니아에 그 LA에서 샌디에고 가는 중간에 아주 부자들 동네가 있어요. 바닷가에.
거기다가 저도 이제 집을 샀어요. 뭐냐면, 참, 그때 이제 돈 좀 벌고 이제 그러니까 폼 잡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신용카드란 게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미국서는 개인 수표란 게 있어. 그 은행에서 수표를 찍어줘요. 이제 공수표지. 그 수표 번호 몇 장, 1번, 2번, 2번, 그리고 수표를 한 100장씩 찍어서 줘요. 그래서 물건 사면 현금 대신에 그 수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Saks Fifth Avenue 해서 하면서, 예? 제일 비싼 백화점 이름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런 데만 댕긴 사람이라고. Saks Fifth Avenue. Saks Fifth Avenue. 그 다음에, 얼마? 쓰고 이제 탁 주죠. 주면 그 백화점 점원이 이제 그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체크해. 그 수표에 딱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주소를 딱 이제 보고, 뉴포트 비치, 캘리포니아. 어머머. 뉴포트 비치에 사세요? 그렇죠. 우리 경숙 씨는 뉴포트 비치 어딘지 알죠? 다 그 뉴포트 비치 살고 싶어요. 근데 뉴포트 비치에서도 또 시시한 곳이 있고 더 좋은 곳이 있어요. 더 좋은 곳이 그 이름이 이제 코로나 델 마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는 코로나 델 마에 살면 뉴포트 비치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억지로 그 비싸요 코로나 델 마 집값이. 그래서 제가 코로나 델 마에 집을 샀다니까. 이래봬도. 그래서 이제 백화점 점원들이 코로나 될 마에 사세요. 그러면 벌써 폼이 딱 나. 야, My goodness. 막 부러워서 부러워 죽으려고 그래. 그럼 남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걸 보면 왜 그렇게 행복했던지. 그래서, 근데 이제 바닷가거든? 바닷가 이제 이렇게 이 언덕이 좀 올라와서 그 바다 바로가 언덕 위에 집들이 쫙 있어요. 그 계단식으로 착착착착. 진짜로 멋있는 동네야. 그래서 집에 탁 들어가면 바다가 쫙 보여. 뭐, 220도로. 와. 거기 가면 또 이제, 그 동네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비치가 있어. 프라이빗 비치라고. 그, 주민들만 딱 열쇠가 있어. 쭉쭉 탁 들어가면 막 물도 흐르고 막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모래사장이 있고 바위들이 있고 막 아무도 없어. 우리 동네 사람들만. 그런데 살았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에 살고 나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뭐예요? 다 해봤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저는 뭐 그런데 막 집 사서 들어가서 뭐
한 6개월은 막 붕 뜬 기분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막 그저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해보면 너무너무 하고 싶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좀 힘들어. 그런 거를 같이 뭐예요. 막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기 사는 것도 좋아. 근데, 우리 사람 얼마나 그런데 한번 살아보고 싶겠어.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이제 저는, 어디 가도 성경 공부할 수만 있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근데 그 살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술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술 마셨거든요. 술 참 좋아요. 좋아해요. 근데 술친구 찾아올 거야. 근데 저는 담배를 못 피웠어요. 담배가 체질이 안 맞아. 못 피웠는데 술은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술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때 우리 애들 다 어렸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그 저도 담배 연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친구, 담배를 좀 끊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야, 앉아봐. 담배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 좀 해줄게. 그, 이제 친구, 그래서 담배란 건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이 담배가 훨씬 더 해로워. 그래서 이제 제가 담배에 대해서 그때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한 30분간 설명을 해줬어. 그 친구가 가만 고개를 숙이고 가만 듣고 있어. 그러더니 이제 끝났어요. 그 이 친구가 저보고 자 이제 다 했나? 다 했다. 그러니까 탁 담배를 꺼내는 거야. 꺼내가지고, 물고, 라이터를 꺼내가, 가서, 해서, 한 모금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그거를 제 얼굴에다 대놓고, 상구야, 미안하다. 참, 네가 그렇게 나 담배 끊으려고, 끊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고맙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담배가 몸에 나빠도 끊을 생각 없다. 왜? 담배가 없으면 나는 낙이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담배 없으면 낙이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나보고 담배 얘기는 안 해주면 좋겠다. 뭐 끊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나는 뭐 담배 끊으려고 애도 좀 써봤지만 그때만 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끊으려고 노력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면 앞으로 담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기로 내가 약속한다. 그랬어요. 고맙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담배가 다 탔어. 그래서 이 녀석이 담배꽁초를 재틀에다가 눌러서 이렇게 비벼서 끄면서 나지막하게 뭐라 그럴까? 끊어야 되는데. 끊기는 끊어야 돼. 자, 담배 안 끊는데.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 끊기는 끊어야 된대. 담배 안 끊고 자기는 평생 담배 필 거라 그래놓고 끊기는 끊어야 돼.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러고 산다고. 그러면 나는 담배 절대 안 끊을 거야. 라는 말도 바른 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야. 바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라는 말도 거짓말로 했어요? 바른 말 했어? 바른 말 했죠. 둘다 바른 말이야. 근데 정반대야. 우리는 이런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반대라도 같은 말로 착각하고 살고 있고. 그럼 어느 말이 진실이고 어느 말은 사실이에요? 난 담배 안 끊어. 담배가 유일한 낙이야. 사실이야. 그거 사실일 뿐이야.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말이 진실이에요. 그럼 사실과 진실의 분기점이 뭐예요? 어느 선에서 이쪽은 진실이고 이쪽은 사실이에요. 그 분기선이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네. 내 생명 쪽에서 생각하면 끊기는 끊어야죠. 그러나 생명 소용없어. 담배가 몸에 나쁜, 건강에 나쁜 거는 다 알아. 그러나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안 끊을 거야. 그건 사실이야. 왜? 그거는 생명과는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사여두고 우리 속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을 딱 사여서 이쪽도 맞고 또 이쪽도 뭐예요? 맞아. 안 끊는 것도 사실이고, 끊기는 꺼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안 끊는다는 것은 그건 사실일 뿐이고, 진심으로는, 생명으로는 끊기는 꺼내야 된다가, 그게 진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선택하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 네, 진실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진실을 선택하는 것을 뉴스타트.